이마는 둥근 사악이마입니다. 그냥 사악이마로 봐도 무난합니다. 이마가 수려하고 깨끗하고 맑습니다. 사회성이 좋고 성격도 좋고 배우자복도 좋고 결혼운도 좋습니다. 단, 이성운이 강하기 때문에 결혼은 늦게 합니다. 서른 이후로만 결혼하면 결혼운은 무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마가 깨끗하고 코도 수려하고 눈은 인자하여 인상이 참신하고 청초한 상이라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사랑을 받는 상입니다. 미간은 적당하고 눈썹은 연하면서 가지런합니다. 냉철하고 현명하면서 인지하고 다정다운 성격입니다. 눈은 반달눈이면서 눈빛이 선합니다. 반달눈 여자들은 대부분 눈빛이 강하고 기갈이 강하게 보이는데 아리는 눈빛이 선하고 부드럽고 참신합니다. 눈빛이 선하고 맑으면 인생이 평탄하고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코도 부드럽고 수려한 코에 해당하여 입복이 좋은 코이고 재복이 좋은 코입니다. 인중은 깊은 우물질이라서 이성운이 강하고 도화살이 강합니다. 도화살은 안 좋은 살입니다. 하지만 연예인들에겐 좋습니다. 도화살은 주색잡기 살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도화살이 강하면 주색잡기에 빠지고 가중이 파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도화살이 왜 연예인들에겐 좋냐면 사람을 끌어모으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들은 인기가 없으면 별 볼 리 없습니다. 인기에 의하여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에게는 도화살이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연예인들도 주색잡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잘나가는 연예인들이 여자와 도박과 약물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도화살이 강하여 그렇습니다. 연예인이 도화살이 강하면 인기를 끌어모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여자 술, 도박, 약물로 인생이 파탄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살이 강한 연예인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도화살이 강한 연예인들은 항상 주색잡기를 멀리하고 구설수 조심해야 합니다. 아리는 이목구비와 눈빛이 선하여 주색잡기와 거리가 멀고 안 좋은 애군이 가까이 하기 어려운 관상인데 그래도 조심할 것은 이성운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물 중 항상 구설수와 이성운 조심해야 합니다. 입술은 아래로 도톰하여 대인관계와 사회성이 좋고 특히 아래 입술보다 윗 입술이 도톰하면 천성이 착합니다. 아리는 아래 입술보다 윗 입술이 도톰한 상에 속하여 천성이 착하고 인복이 좋은 상입니다. 참고로 부인을 맞이할 때는 반드시 아래 입술보다 윗 입술이 더 도톰해야 합니다. 윗 입술보다 아래 입술이 더 도톰하면 남편을 배반하는 경우가 많고 이혼수가 강합니다. 여자 연예인들이 아래 입술에 보톡스를 맞아서 윗 입술보다 아래 입술을 도톰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상학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입술 형태입니다. 아린의 턱은 갸름하면서 복스러운 상입니다. 눈여눈과 말려눈이 평탄하고 좋은 상입니다. 볼과 광대는 복스러운 상에 속하여 늦게 결혼하면 결혼눈과 배우자복이 좋은 상에 해당합니다. 귀는 부착이와 칼귀의 중간쯤 되는 귀입니다. 입복이 좋은 귀입니다. 아린의 법령을 자세히 보면 입꼬리에 만나고 나서 다시 턱으로 내려오는 법령입니다. 범령이 턱으로 안 내려오고 입꼬리에서 끝나면 배우자로 하여금 즉시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아리는 범령이 입꼬리와 만나는 범령이지만 나이를 먹으면 다시 턱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범령이 입꼬리와 만나는 사람들은 자꾸 선업을 쌓으세요. 기부 봉사 방생을 자주 하면 입꼬리와 만나는 범령이 다시 턱으로 내려옵니다. 범령이 입꼬리에서 끝나버리면 온갖 근심 걱정이 다 생기고 무엇보다 중년 이후로 안 좋습니다.